앞을 두고 해야지. 아, 오늘은 저기 고추. 고추도 심고 참외도 심고 이것저것 심으려고 왔습니다. 네. 어우, 고추가 너무 좋아요. 고추 한 나무에 천 원씩. 오이도 천 원. 참외도 천 원. 다 천 원이야. 물 주고요. 물을 속에다가 한 퍽 주어요. 여섯 개 숨었어요? 속에다 쑥 집어넣어야 돼요. 너무 안 집어넣으면. 좀 더 파지, 속을. 속을 좀 푹 파야 된다. 꾹꾹 눌러놔야 돼. 아주 깊게 파요. 깊게. 옳지. 아이고, 잘했네. 깊게 파야 돼. 흔들어. 쏙 집어넣더라고.
마스크 안 썼어. 알레르기 입에 들어가. 오이는 6개 이렇게 다 숨었어요. 이제 참외 숨어야죠. 참외. 네. 참외. 이거 아까 물 했나? 안 벗어. 부었잖아. 비닐을 그냥 덮어놔요. 뜯어도 돼? 물 좀 더 볼까? 응. 네, 의자 가지고 와서 앉아서지 힘든데. 왜요? 물. 쏙 집어내요. 덮어놔요, 그걸로. 그 물 안 줬잖아요. 줬잖아. 왜? 왜 안 줬잖아. 줬다니까? 줬어. 너 파를 왜 파밭을? 파 눌러 놓으세요. 그 씻은 곳에서 씨 난다.
여기서 땅 파다 숨, 그, 오에다가 묻으면 되거든. 여기 땅, 여기 이거 찌꺼리 이렇게 치워버리고. 박스 1이 주세요. 저기 흙 파다도 하지, 그거 감자도 또 붙여줘야 되는데. 저기 딱. 마늘밭 땅 있는 것 같다 주라. 어. 여기 땅 파다 여기다 묻으라고. 예? 거기다 물을 주는데 이제 나중에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 많구만. 여기다가 이제 물을 많이 줘야겠네. 이거 다 한 거지? 이제 다 했어. 이거 저 고추 심어야 돼. 여기다 가운데다. 구목파.
물 부어요. 여기다 또 PT병 하나씩 갖다 박아놓으면 그래 구멍 뚫어서 응 구멍 뚫고 거꾸로 해갖고 그냥 그냥 주둥아리 열어놓으면 그래갖고 여기다 딱 물 주고 있어 집이 장땡 있어 가져오면 되지 응 가져 응. 물 받아놔요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까먹는 거? 따서 저기 저거는 안양이 보던고 국자가 있었는데 없어졌네 뭐? 국자? 응 국물 뜨는 국자가 없어졌네 컵으로 따야 컵으로 따야 컵으로 따면 돼 국자가 없나 봐 있었어 몇 개 심어 몇 개 뜯었어요? 네 개 네 개 언니, 얼른 또. 저요? 지인 어른부터 드셔야 돼. 몰라. 아니, 남자가 나 그러니. 언니, 내가 뜰게. 언니도 아저씨들이랑 내가 뜰게. 나 먹을 만큼 떠. 난 나중에 줘. 언니부터. 아니, 아니. 나 먹을 만큼 내가 떠. 가만 있어. 장유, 장유. 내가 떠줄 때 가만 있어, 언니. 내가 이렇게 끓여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그렇지, 그렇지. 누가 얻어 먹어, 이거? 그렇지, 그. 이런 데서 먹으면 더 맛있어. 이제 고추가 조금 더 혼자 크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래서 뭐. 밥만 뭐, 가져오면 돼, 괜찮아. 그렇죠. 여기서 대부분 더 맛있더라고. 다 퍼가지고 와가지고. 얼른 드셔. 먼저 드세요. 여름에는. 저는 김치하고, 김치하고 저기만 하면 돼. 된장하고 고추 쌉. 그러면 돼. 너무 맛있으면 그럼 상추 있고 고추 있으면 뭐. 그렇죠. 그냥 된장만 있으면 되는 게요. 네, 맞아요. 나도 집이 요새 집에서 밥맛도 없어갖고 상추에다 먹는 거. 아우, 영. 먹고 먹고 보니까 내가 집에 나가지도 온거 아니에요? 아유 많아 네 개쯤 많이 있어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네 개 했다니까 네 개 여기 김치약 있어요 누나 누나 김치약 있어 네 여기 언니가 중국을 담은 거죠 동생이요. 누구야? 영기. 영기가 내 동생이요. 그래? 응. 언니가 더 먹었어, 그러면? 동갑은 동갑이 생일이지요. 그래서 같았는요. 아, 이제 5월달에는 이제 고구마까지 다 심어버리는데 심어가 없는 큰일 난다. 아저씨는 섭띠죠? 나 오래됐지요 김치도 맛있어요 김치 좀 드세요 김치들이 김치들이 48년생이죠 48년생 아니 저기 꼬적이 잡는다 누가 아까 더 줄까? 응? 더 줄까? 이거 이거 꺼야 돼 이거 여기 꺼줘 이거 뒤에 꺼내야 나중에 꺼내 이거는 그럭까지 있는 거 이거? 네? 여기 생겼다 이거 내려놓고 이거 아주 그대로 죽는 거 아니야? 진짜 그대로 내려놔 그대로 내려놓게? 언니 넓게 먹어 맛있네 여럿이 먹으니까 아침에도 하고 여럿이 먹어서 밥하고 담고 국물 좀 바람막이 되고 저는 바람막이 되고 네. 아니, 바람 불어서 이렇게 한 거야 빡빡이 딱 맞아 딱 맞아
괜찮으면 못 그래요. 이거 바람 불어가지고. 좀 짜다. 여기를 한 남녀끼리 되겠다. 김치 안 먹어도 돼. 나 짠거 먹어도 얼굴이 부끄러워. 어우. 내가 합니다. 아, 붓는 거? 응. 회장님, 일하는 저 회사 다닐 때, 저 무거운 곳에 막 밀고 댕기고, 들고 댕기고, 막 타로 붓고, 막 붓이 비비고 올 때는 맨날 얼굴이 띵띵 부어갖고, 발등도 장을 싣고, 하루 종일 장을 싣고 돌아다니자. 아픔이다. 그럼 저녁에 하려면 아주 먹대기가 천근만근이요. 신장, 저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기를 했더니 내경색으로 이제 한번 쓰러지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원장한테 비행이 됐어. 선생님 저기 한번 이거 안 나가 빠져요. 금강다리 왔네? 어때 됐네. 요즘도 좀 그랬더니 뭐 짜서 잠을 보면 그랬더니 신장이 야 신장이 아까 뜨거운 물 먹지? 뜨거운 물 있는데 내경색으로 쓰러져서 한번 죽었다 살았어. 그래갖고 병원에서 다른 사람은 3주 만에, 아니 2주 만에 내보냈는데 나는 3주가 되어도 못 내보냈어. 아 근데 그 수술 안 해도 될 만하니까 안 했겠지. 상급병원에서 수술 안 하겠는데 왜 안 했냐 그러면 아침에 이제 그 우리 아저씨 거기다가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와. 아침에 들어가 자 그거 갔다가 반찬장 해서 갖다 주고 또 회사로 오고 또 저녁에 또 퇴근하면서 그릇 퇴근해갖고 그릇 갖고 와서 또 반찬 해서 아침에 갖다 주고 저녁에 오고 그지 그러는데 아침에 멀쩡한 종각들이 아니 어디 가냐고 이렇게 병원에 간대. 아니 젊은 사람이 병원을 가 내가 그랬어. 그때 회사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가요 그래. 아 그러더니 이제 말고 검사로 간 들어간 얘기가 에이라고 그래. 왜 이래? 이 모습이 아침에 나랑 같이 들어왔는데 왜 이래? 그러는데 한마디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왜 이래요? 그랬더니 아니, 아침에 이 총각 나하고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왜 이래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수술한다고 전화만 때려놓고는 와서 보니까 애기를 이지경으로 매달아놨다고 멀쩡없이 아침에 회사를 저기하러 간다고 갔는데 이지경이 되었다고 그러더니 또 그 다음날은 가니까는 어. 또 우리는 뭐 심해가 들어가더니 죽었어 이제 또 맛있게 먹었네요. 죽어갖고 이제 저기 난리가 났어 또 내 컵 다 써서 내가 그런 사람 봤는데 거기서 내가 저기 하겠어 여기다 먹으면 돼요. 물컵 아유 컵이야 한 번 신고 돼요. 한 번 신고 밭에서 밭에서 집에서도 물컵이 안 먹어 저기 꼭 밥그릇 있죠? 밥 먹은 밥그릇 이런 사람 물 먹어 여기서 오세요. 카메라 감독님 네 고추 심으러 왔습니다. 네, 네. 네, 네, 여기서부터 심을까요? 저 끝에부터 심어요. 여기서부터 심겠습니다.
네. 아사리 고추죠? 따무는 고추. 속에다 쑥 집어넣어야 돼. 꾹 누르라거든. 꾹꾹 눌러야지 안 싫어지지. 아유, 밟아 부르잖아. 잠시 보고 오라고. 부스로 해줘야 돼, 그럼. 잘 심고 있죠? 네. 쑥 파요, 쑥. 쑥을. 네. 그렇게 확 묻어야 돼. 그래가지고 깍깍 누르라 하더만. 어떤 사람도 깍깍 누르지 말, 누르면 물이 안 들어간다가 또 누르지 말고. 아이고, 아니야. 우리 고추 언니 이렇게 숨어. 잘 숨었어? 이 가상들이 땅은 아깝다. 상추 거기다 숨을까? 뭐? 가상들에다가. 가상들에다? 왜? 에이 나도. 우리 오이 숨어놓은 거 봐봐. 오이 모종이 엄청 좋지. 좋은 거 샀어. 그 집이는 좋은 거 많이 팔아. 이렇게 눌러서 속아주면 돼. 아이고, 아이고. 뚝 파.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뚜껑 눌러주면 뭐 제대로 다 사는 거지, 뭐, 지가. 안 살고 백이야? 그러니까. 오이도 저렇게 다 해놨어. 참외. 아, 이게 참외라고? 응, 참외, 오이. 참외가 세 개, 네 개 샀어. 작년에 우리 참외 엄청 따먹었네, 언니. 안 사먹었어, 참외. 이거 이렇게 해놓고 참외 열면 된대. 그렇지. 응. 뜨거운 거지, 저기. 저기 아저씨가 그렇게 깔으라고 하더라고. 이제 참외, 여기 오이 같은 거는 물을 많이 먹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좋나 그래도 잘 만들어. 구멍 떨어가지고 피트병에다 물 담아서 살살 빠져나가게. 그거는 청양고추요. 청양고추죠? 예. 청양고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사리네. 사 먹어야지 뭐. 응? 많았지만 사면 은희한테 많았지 사가지고 실컷 먹었어. 뭐? 땅콩. 은희 잔뜩 숨어놨어. 잔뜩 숨어놨어.
아, 이제 꽃을 줄매면 됩니다. 이거네. 자기는 모리는 하나 좋아해.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배웠어? 또 알았어? 아이, 이런 거 머리치는 건 하여튼 하는 거 모리는 좋아. 서씨들이 원래 모리가 좋잖아. 잘라야 되겠다. 밥 아주 쉬는 거. 맞아? 이게 찍으러 와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와야. 이게 이렇게 돼. 그래, 맞아, 맞아. 그렇게 엇갈려. 빠졌다. 아저씨 몇 포기 심어요? 엇갈리게 또 이렇게 한 1000폭 심어요? 네? 몇 폭이 심어? 아예 올해? 500폭이? 아저씨는 꽃을 많이 쓴 거잖아. 그렇지, 많이 전문농사꾼. 전문농사꾼이요. 우리 저 아저씨는요 양파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팔고요, 마늘도 엄청 많이 팔아요. 오이도 저기 거 저기 거 노각 오이도 많이 쓴 거예요 올해? 어? 아저씨 노각 오이도요 엄청 많이 숨어요. 생긴 안 넘어가. 작년에 엄청 많이 숨어가지고.
내년에 우리 오이 많이 따야 되는데. 응? 오이? 이거 오이 봐. 오이 따가지고 오이 지단 가야지. 가위나 가져와요. 가위 여기 있구나. 가위 여기 있네. 오이. 아저씨 우리 모종 좋은 거 샀죠? 오이 모종. 이건 참외. 참외. 이건 오이. 오이. 우리 오이. 오이가 여섯 개요? 네? 설치에 따갔어. 올해 오이 모종 올해 참도 남았었는데. 남았어요? 아니 그 봉이가 어제 다 가져갔어. 오빠가요? 봉이 오빠는 어디다 많이 숨구나 봐. 이거 깔아서 참외밭에 이거 잘해놨죠? 이렇게 줄을 떼어가지고 예. 한 줄로 쭉 올라가요. 예. 그럼 오이가 반뜨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거 쭉 올려 이러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 저기 뭐야 본심만 키우는 거 아니야. 본심 그쵸? 한 줄 여기다 해갖고 예. 한 줄로 해갖고 예. 그만큼 올라가면 묶어주고 하면 저기 살라고 오이가 반드시 올라가잖아. 찍게 야, 찍게를 찍게 사갖고 찍게 죽어 있잖아. 찍게 없으면 빨래 찍게 돼. 빨래 찍게 네. 그러다 찍어주면 돼. 네. 그럼 오이가 반드시 올라가면 오이가 구부러지는 게 없어. 반뜨대요. 그래 아저씨네 저기 오이가 다 그래 반뜨더라고. 올해도 저기 노각 많이 숨어요? 오이가 농구리 왔다 갔다 하면 오이가 꼬부라지고 뭐야 반드시 올라가면 오이가 반드대 오이도. 그렇지. 아저씨 노가가 올해 얼마나 쉰 거? 올해도 노각? 노각? 응 작년에. 작년에 노각 다 잃어버렸는데 뭐. 작년에 진짜 너무 엄청나게 열었는데 세상에 누가 다 따가버렸어. 한 100개를 따가버렸어 누가. 누가 따가버렸어 100개를. 그냥 줄레줄레 열었잖아 노각이. 아저씨네 노각 많이 숨기면 얻어먹어야지. 뭐 저기가 뭐 눈이 없어서 꿈을 죽었다가 이제 그죠? 노각이 맛있더라고. 작년에도 꽃이 한 200근 넘겠죠? 우리 호박 50개 심었다. 아 호박 50개요? 어마어마하게 심었네.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심었네. 아 이거 저기다 심어요. 또 심을 때 있어. 저기다가 언덕에다가 해놨어. 이게 이렇게 하고 두 개씩 심어야 돼. 두 개씩 심어야 된다고? 조금만 심어야 돼. 참외는 농구를 거두면 잘라줘야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받아. 많이 거두면 잘라줘. 작년에 참외 엄청 땄어 아저씨네. 엄청 굵어가지고. 참외 몇 개만 심어. 이것만 심어도 실컷 따먹어. 작년에 참외 안 사먹었는데. 거기 있어. 저기로. 거기다 찍는 거야? 예. 네. 뭐야? 대파? 대파를 맞았거든. 이제 저 파 좀 더 숨어야 돼요. 시장에서 잘 자란 파 사다가 숨으면 또 많이 나와.
이렇게 딱 해놓은 모양 딴다는 거 지금. 저 저쪽에다 묶고 그쪽으로 가봤다. 야, 가위. 중간에 한 번만 더 묶어주면 이제 끝이야? 됐어, 끝이야. 이제 꺼요. 네, 다 됐습니다. 아유, 다 숨었어. 이거 봐, 이거 봐봐. 근데 네. 이렇게 잘 숨었습니다. 네. 멋있죠? 네, 너무 멋있게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